여러분 안녕하세요. 목포 저에 거주하고 있는 무당 천비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돼지띠거든요. 신혜생 돼지띠인데 돼지띠를 말하다 보면 항상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저 또한 이런 길로 제작길로 오기 전까지는 인간 세상이 파란만장했고 참 어떻게 말도 할수 없이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작길로 오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도 편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직업은 뭐 귀천이 없듯이 다 모든 걸 하고 살지만 저 또한 선택받은 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길을 와서 무당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후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을 이제 무당이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신혜생 이월생들은 제가 이월생입니다. 그래서 이월생을 말하고 싶어요. 이월생들은 참 어떻게 보면 부모 덕도 없어요. 부모 덕도 없고 형제간 덕도 없고 또 내가 죽어라 고생을 해도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돌든 맨날 맨날 돌기만 하고 돌아온 것은 빚밖에 없고 그래도 신혜생 이월생들 분들 힘내세요. 열심히 그 자리에서 달리다 보면 복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혜생 이월생들은 자수성가, 내가 손발이 손톱 발톱이 다 빠도록 노력을 해야만 되는 우리 이월생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무당으로서 이 자리에서 꾸준히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굴곡 없이 그래도 몸은 조금은 힘들지만 아파서 힘들지만 근데 굴곡 없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월생들은 내가 정말로 할수 있는 어떤 기운들이 올해 신축년에 들어옵니다. 2월 달만, 음력 2월 달만 잘 넘겨보십시오. 내 생일달이 2월 달에 조금 답답한 그런 행운이 들어있어요. 그 달수가. 그래서 2월 달잘 넘기고 나시면은 내가 답답하고 힘들었던 거, 이런 것들이 양력 4월 달, 또 양력 7월 달, 이렇게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됩니다. 풀리지 않았던 거, 하나 실타래가 풀리고, 팔리지 않았던 거, 집, 땅, 이런, 머리 아프게 아팠던 것들, 더럽게 머리 아팠던 것들 하나씩 해결이 되니까 우리 신혜생, 이월생 분들 열심히 또 발돋움해서 탁탁탁 이렇게 소리 나는 항상 우리가 손바닥을 하나에 손이 두 개잖아요. 근데 하나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소리가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올해 신축년에 해운년에는 손바닥에 두 개가 딱 소리 나게끔 열심히 일어나게요. 화이팅 합시다. 그리고 이 영상에 조금이나마 이제 제가 혼자 이렇게 셀프로 촬영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신혜생 2월생 화이팅!